Times. 네, 기타 이름이 센세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센세이. 이게 일본어 센세인 것 같아요. 센세. 그런 네. 것 같아. 그 원래 센세가 뭐 사실 발음은 센세 이렇게 하지만 네, 그 실제 표기할 때는 히라가나로 센세이 이렇게 표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센세이가 아마도 거기서 온 것 같습니다. 선생. 정말 특이하죠. 지금 뭐 처음 그 시작부터 충전기. 네. 충전기에다가 가로자름, 샛길, 네. 네. 토, 크로스컷. 네, 그다음에 이중간첩. 네. 그리고 육총. 센세이. 육총이의 선생까지. 네. 아주 독특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RA는 레일해머 픽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레일해머가 이렇게 쭉 간 거 있잖아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그 약간 팻 저기 타이트한 로우를 잡고 네. 이쪽 폴피스에서는 팻 하이를 잡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봤었던 거는 이제 그 크로스 컷 할 때에 클린 컷, 네. 클린 컷 레일 해머를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치즐이라는 험버커인데 네. 치즐 레일 해머입니다. 그러니까 레일 해머 자체가 픽업 이름이 아니고 그 요렇게 되어 있는 애를 그냥 레일 해머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클린 컷 레일 해머, 이번 시간에는 치즐 레일 해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치즐은 끌입니다. 끌. 네. 그래서 뭔가 좀 아이템이 안 어울리죠. 그 선생님인데 끌이다. 그 선생님이 이제 뭐 다양한 아이템들의 몽둥이를 썼잖아요. 예전에는. 요즘 이제 선생님들이 몽둥이 같은 거 갖고 다니면 안 되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저희 때는 보면 아이템 선생님 때는 좀 더 화려했을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하다도 기본 몽둥이, 죽도, 쇠파이프, 하키채, 쇠파이프요?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속 빈 거 있어요. 그 PVC 갖고 다니는 분들도 있었고 왕주걱 그리고 단소 자 50cm 자 드럼스틱 네 드럼스틱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한 그 정도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은 테니스 라켓 여기서 자른 거 차원이 다르죠. 야 오늘 끌과 센세가 이게 하나도 안 맞아 지금 아이템이. 그렇습니다. 예. 자 레버랜드 오늘은 세딘넥 시리즈인데요. 우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딘. 볼트온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센넥이 나왔는데 센세이와 센넥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만 8천 원이고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전장 100cm 무게는 3.32kg 두께는 44 플러스 2인데 12프레트 뚜레가 79로 확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센넥의 영향이 좀 있어 보이죠. 코리나 솔리드 바디고요. 3피스 코리나 넥입니다. 처음으로 3피스가 나왔어요. 미디엄 오벌 쉐입 넥이고요. 레버랜드 핀락 헤드머신에 너트는 보니떼 네, 43mm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에보니. 이거 다 지금까지 로즈우드나 로스티드 메이플이었는데 여기는 에보니로 바뀌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그리고 프렛이 22프렛까지 있고 픽업이 치즐 픽업 세트인데 레일 해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 톤 베이스 컨투어의 3피스 3웨이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입니다. 네, 색상은 골드버스트입니다. 골드버스트. 페리윙클 버스트는 여기도 있어요. 여기가 그 색깔 되게 좋아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오늘 하는 골드 버스트 그리고 실버 버스트도 있네요. 그래서 1일초니까 초폭, 금폭, 은폭 이렇게 있어요. 오늘은 금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색상 뒤도 이쁘고 아주 네. 잘 칠했어요. 넥도 그렇고 이쁩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벌써 그 끌 픽업이 세잖아요. 엄청 세네요. 자, 이걸 베이스 컨트롤을 빼면 뺀 게 이런 거예요? 뺀 게 이 정도예요? 아, 뺀 거예요? 네. 넣으면 이렇게 되고 확실히 세긴 세네. 빼면 야 좋다. 디피커 엄청 단단하네요 소리가.
가운데 마샬로 복습해 볼까? 오늘 했던 기타 중에서는 제일 좀 맵고 세고 네. 와우. 기대되는 게 레드락인데요. 네.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 기대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이가 잘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네. 레일 해머 옵션 좋은 것 같아요. 리어 픽업 혼자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섞는 게 강력하다. 이게 레일 해머가 지금 보니까 예. 이게 레일이고 이게 해머 아니에요? 예, 빵빵빵 친 거 예, 예. 레일 가다가 망치 맞아, 맞아, 이런 느낌인 것 예. 같아요. 레일 그걸 해머 네 개를 장착해놨으니 예. 세네요. 확실히 확실히 세. 좋습니다. 우와. 그럼 마샬
야. 입자 좋고. 네. 야 이거 좋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주문이 돼봤고 반주문 쳐들어 볼게요. 예. So, 마샬 앰프는 있나 봐요. 팬더 기타 이런 건 없는데 마샬 앰프는 있나 봐요. 아무리 참고는 안 해도 마샬은 갖다 놨다. 마샬은 갖다 놨다. 알겠습니다. 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표현 드릴게요. 야, 그 하드락 좋아하는 그 드리겠습니다. 락 선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락 선생. 네. 그러네요. 정말 락 선생입니다. 네. 저는 망치 개인. 해머 개인. 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망치 개인. 좋네요.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네. 74. 네, 그렇죠. 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75. 74.5. 야. 뭐 이렇게 고득점 하다 갑자기 약간 살짝 내려왔어요. 이게 앞서 기타보다 그게 떨어져서 그래요. 유저빌리티가. 네, 맞아요. 네. 앞에 뭐 워낙에 미친 사운드 레인지를 네. 보여줘서 막 기대를 시켜놓고 약간 레인지가 별로 안 나오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살짝 식네 이게. 얘만 뜬 나왔으면 괜찮네요. 한 75.5나 76 나왔을 것 같은데 앞에 거가 앞에 거에 약간 두드려 맞았네요. 네. 지금 보면은 첫 시작 차저가 75로 해갖고 75부터 오늘의 이제 그 78. 성장을 보면 75, 78.5, 네. 78, 78, 78, 74.5 이렇게 야, 굉장히 좋다, 이게... 시작과 끝이 미미하고 네. 가운데가 빡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너무너무 반갑고 즐거웠던 브랜드 레버랜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레버랜드 다른 모델들 이 기대가 되는 게 그냥 사운드가 좋겠지 이런 게 아니고 또 뭘 갖고 나올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생깁니다. 네, 뭔가 다른 기타 브랜드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본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통통 튀는 매력의 레버랜드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기타 준비되는 대로 또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타도 그 깁슨 레스폴이 라이벌이 아니에요. 따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생긴 것도 있다. 레스폴 뭐야? 뭐야 그? 신경도 안 쓰는 느낌. 그런 느낌. 좋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